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진입니다. 병법사 제130부 조선 왕실 최후의 보루 남한산성 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2년 임진년 개전 초기에 조선 조정은 참패를 거듭하면서 불과 20여 일 만에 수도 한양을 빼앗기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겪게 되었죠. 1593년 1월 무렵에 명군의 대대적인 참전에 힘입어서 평양이 탈환되었고 전세가 점차 역전되면서 가까스로 이제 그해 하반기 무렵에 조선 조정은 한양을 수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차후에 일본군이 다시 북진을 해올 경우를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또다시 일본군이 북진을 해왔을 경우에 전선이 붕괴가 되면은 한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도 포기를 할 것이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국왕이었던 선조는 지난번 임진년 전쟁 때 정말 처절했죠. 본인 입장에서는. 물론 고려 현종만큼 그렇게 처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고생하면서 의주까지 몽진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미 초토화된 한양을 다시 재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게 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한양을 한번더 상실을 하게 된다면 그 손실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간다면 어쩌면 왕조의 존속을 장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위기감이 조선 조정에 팽배하게 퍼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도 의주까지 피난 가고 그런 행동을 뭐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창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치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번 다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번으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성을 사수를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중론이 모이게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597년 1월. 지루한 화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을 무렵에 병조에서는 도성을 방해할 만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병조가 판단을 할 때는 사실 뭐 병조가 아니더라도 군사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한양 도성은 애초에 설계할 때 도성으로서의 위엄을 뽐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지, 이게 엄청난 군사적인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성첩이 너무 크고 넓어요. 여기 지키려면 정말 엄청난 숫자의 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자체는 이제 좀 위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지, 이게 아주 정교한 방어 시설을 갖춘 그런 전쟁용 성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병조는 한양 주변의 새로운 요새를 견고히 축조해서 한양의 방어력 보강할 필요성을 제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로부터 조선 조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수도 한양을 방어하고 또 전시에 왕실 보장처를 마련하기 위한 나름의 이제 별도의 요새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크게 이상한 건 아닌 게 프랑스를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요. 프랑스 수도가 파리죠. 근데 전쟁이 나면은 왕이 파리시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파리에 이제 만들어진 바스티유 요새 있죠. 거기로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이 원래는 뭐였었냐면은 중세시대에 왕이 들어가서 싸우는 전시 요새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뭔가 하나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근일에 도성에 수성하는 일을 들었는데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만약 지키고자 한다면 이 성은 견고하다고 할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한양 도성을 말하는 거죠. 마땅히 남산이나 백악 등의 높은 봉우리에다가 세겹으로 토성을 쌓고 꼼짝하지 않고 지키면 적이 비록 한강을 건너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당시 이제 병주에서 건의를 했던 건데 지금 여기서 한양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을 제시를 할 때, 누구를 이제 가상 주적으로 상정을 했냐면은 바로 일본군이었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다시 재북진을 해왔을 경우에 혹시라도 한강 방어선이 돌파돼서 또다시 이제 한양이 느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견제할 목적으로 어디다가 남산이나 혹은 이제 백악에다가 요새를 건설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어전을 펼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건의를 했다는 거죠. 뭐 당장 남산에다 유세를 쌓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한양 도성으로는 안 되고 뭔가 좀 추가적으로 별도로 방어력을 보강할 만한 요새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 옛날 삼국시대부터 한강일 때는 삼국이 치열하게 패권을 다투던 곳이었어요. 특히 한성 백제의 경우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풍납토성 일대였죠. 서울시 송파구 바로 그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납토성 주변에는 수도를 방해하기 위한 나름의 요새들이 인근 지역에 다수 건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경기도 광주, 사실 뭐 그다지 멀지 않은 지역이죠. 그 일대에도 백제가 건설한 요새가 있었어요. 그 요새가 사만 일통 이후에 신라 문무왕이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제 지칭했냐면은 당시 이제 한강 일대를 한산주라고 불렀고 바로 그 요새지대를 주장성이라고 칭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서울, 그 서울이 이제 고려시대는 남경이라고 불렀죠. 남경은 국토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한 지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지 여기 있는 요새지대가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한양이 군사적인 요충지로 인식되지 못한 것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면 조선시대에도 한양은 국토의 한복판에 있었고 수도로서 이제 경제, 정치의 중심지였지 군사적인 중심지라고 하기에는 뭔가 요충지의 성격을 갖기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은 고대부터 축조되어 있던 남한산, 그러니까 그때 경기도 광주에 건설됐던 백제시대의 요새가 남한산에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장성이죠. 그 남한산의 요새인 주장성에 대해서 나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해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이제 기방 봉사하고 터를 잡아놨던 그 요새를 증축해가지고 뭔가 좀 써먹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주장성을 좀 더 증축해가지고 새로운 요새지대로 건설을 하자. 그렇게 하면 한양에 대한 방어력이 좀 더 보강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왜 하필 삼성이었냐? 나름의 이것도 경험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된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인년 전쟁 당시에 조선 조정의 수성 방침이 청야입보 전술이었죠. 즉, 마을을 싹 비우고 전부 물자를 들고서 모든 인구가 산성으로 들어가서 버티면서 싸운다. 원래 사실은 한반도에서 썼던 굉장히 전형적인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야입보 전술을 써가지고 나름 이제 재미를 봤다라는 거죠. 물론 백사림이 무능한 지휘를 펼쳤던 황석산성 전투 같은 경우는 어이없이 무너지긴 했지만 곽재우가 지키던 화왕산성은 확실하게 효과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인년 전쟁 때 조선은 이 청야입보 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읍성체제로 갔었는데 왜구나 여진족 같은 그런 이제 약탈자의 무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읍성체제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산성입보체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조정은 다시 이제 산성입보체계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갖게 되었고 한양을 수복한 이후로 계속 이제 나왔던 논의가 바로 이제 한양을 보강할 새로운 요새지대를 건설하는 거였는데 그 새로운 요새지대의 후보군 중에서 산성들, 그 중에서도 옛날에 백제 때부터 쌓아놨던 주장성 일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1603년 2월,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좀 어느 정도 국내 정세가 정비가 되자 조선 조정은 본격적으로 남한산성 축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비변사가 이걸 주도를 하게 되는데 즉 남한성에 기존에 쌓여있던 주장성 일대, 그 일대를 이제 새로 성을 쌓게 된다면은 여기를 이제 앞으로 남한산성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남한산성의 지세를 살펴보니까 여기가 방어에 있어서 정말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한산성을 축조를 하고 여기다가 병력을 주둔시키고 훈련을 한 다음에 충분한 양의 양곡을 비축해준다면 위급시에 도성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 일대 근처에 있는 여러 제진들을 통솔해가지고 강력한 방어 거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서
본사에도 익히 살펴본 사람이 있습니다. 둘러싸인 가운데 완연히 한 도읍이 이루어졌는데 서북쪽에는 높은 봉우리가 있고 동서쪽은 확 트여 시냇물과 논이 있으며 꼬불꼬불한 산 구비가 몹시 깊어 바깥에서 굽어보거나 엿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백제가 이곳을 국도로 삼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변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가봤더니 정말 지세가 절묘하더라.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요새지들을 축조를 하면은 강력한 성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옛날에 백제도 여기를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었겠냐. 자, 이어서 보면요. 만약 이곳에다 성을 쌓은 다음 한결같이 독성에서처럼, 여기서 말하는 독성은 수원에 있는 독성산성인데 권율이 여기서 이제 한번 대승을 거둔 바가 있었죠. 독성에서처럼 군사를 조련하여 안으로는 경도의 보장이 되고 바깥으로는 재진을 공지하게 한다면 참으로 장관 계책이 될 것이므로 성녀가 미치신 바가 실로 뛰어나신 것입니다. 하면서 여기에 성을 쌓기만 하면 정말 굿초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몇몇 신하들은 대규모 축성 사업에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후복구로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 실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면서 난색을 표했다라는 거예요. 비변사는 남한산성을 이제 수원부에 위치한 독성산성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또 몇몇 신하들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남한산성을 관할해야 하는 광주부는 수원부에 비해서 물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축성 규모도 독성산성에 비해서 남한산성이 훨씬 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것이다. 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철옹성을 만든다 한들 엄청나게 국력이 소진되고 민력이 고갈되게 되면은 민심이 무너질 게 뻔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명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광주보다 작은 고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름 큰 고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광여도라는 지도에 있는 광주부의 지도인데요. 이 광주부 일대에 보시면요. 적당히 능선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의 고을이죠. 다만 산악지대가 은근히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수원부처럼 그렇게 평야가 엄청 펼쳐져 있는 비옥한 지형은 아니에요. 수원보다는 좀 확실히 경제적으로는 약간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형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경기도 일대 자체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임진왜란한테 피해를 정말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고을의 민정이 많이 피폐해진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수도 한양의 방어력을 보강하고 새로운 왕실 보장처로 활용한다면은 남한산성의 규모는 독성산성처럼 아기자기한 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크고 견고한 형태의 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한산성 축성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 소모는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민심 이반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냐. 그래도 이런 대규모 축성 사업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대 의견이에요. 신들이 삼가 헤아려 보건대 이 성은 형세가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지금 현재 남한산에 위치한 주장성이고 앞으로 여기에 남한산성이 들어갈 예정인 곳이죠. 그러나 부근의 가급이 모두 잔파된 곳이어서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기획하려고 해도 형세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개전 초기 참패 이후에 경기도 지역이 좀 많이 이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인력 동원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근처에 민력이 고갈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축성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독성의 경우는 수원부가 사람과 물산이 많아 광주에 비할 바가 아니고 자,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수원부가 훨씬 더 풍요로운 곳이지 그런 풍요로운 곳에 비해서 광주부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떨어지는데 경제력이 광주부 근처에다가 그런 엄청나게 큰 성을 건설한다는 거는 이거 뭔가 좀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성자가 광활하지 않으므로
즉, 독성산성은 일단 규모 자체가 엄청 그렇게 큰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인력으로 수선하고 설진하여 모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거죠. 지금 이 남한산성의 경우는 독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산성은 애초에 계획되는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 유지 보수한데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를 할 것이다라고 그런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당시 이제 사관의 논평도 있어요. 사신은 논한다. 지금은 백성들이 병들었고 정역이 몹시 많은데 백성들을 쉬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는 것이 지금이 바로 적당한 때이다. 그런데 인화가 바로 굳건한 성전이라는 것은 모르고 지리에 험구한 것만을 믿으려고 하니 금성탕지가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데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이제 사관이 이런 논평을 남겼는데, 뭐이 논평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관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철옹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떠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그런 철옹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전후복구에 집중해야 돼. 그런 시즌이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남한산성에 대한 논쟁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1608년에 선조가 승하를 하게 되면서 일단 보류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다들 이제 새로운 요새지대 건설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거시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좀더 이따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남한산성 축성에 대한 논의는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에도 계속 한동안 보류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광해군 즉위 이후에도 전후복구로 정신이 없는 것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이제 후금의 흥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 한양보다는 일단 국경지대 방어에 대해서 좀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동파병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보류가 돼요. 1619년, 하지만 조명연합군이 서루 전투에서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나중에 뭐이 과정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서북지역 방어선이 뚫릴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도 한양에 대한 방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21년에 고심 끝에 기존에 이제 거론되었던 남한산성을 축성을 하기로 마침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반시설이 닦여 있는 곳에다가 추가 보강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하지만 광해군의 남한산성 축성은 여전히 비용 문제 때문에 선조 때 논의되었던 것처럼 강력한 요새지대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요새들을 재정비하는 수준에서 일단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남한산성을 건설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장구한 역사의 첫삽이 광해군 때 가서 드디어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 조정이 새롭게 수도 방해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물이 이제 남한산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여튼 조선이 이때 굉장히 정신없이 바빴는데 일본군이 격퇴가 되자마자 곧바로 이제 어떤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여진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임진왜란 전쟁 기간에도 내내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알고 보면은 조선이 양면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었다는 거죠. 당시 여진족 내에서는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한명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유명한 애신강라 누르하치였습니다. 누르하치가 흥기를 하게 되면서 북풍이 몰아치게 되는데 과연 누르하치는 어떤 인물이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